하나님은 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답니다. 그 영이시고 영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대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주 만물을 만드는 로고스로도 설명이 되지만 시작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시작에서는 지금 이 느낌은 단순한 이영 차원의 영에 새겨져 있는 진리 차원이 아니라 혼과 육을 갖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건 이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여호와는 어디 보좌에 앉아 계실 거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도 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그럼 둘이 같이 앉아 계신 건지, 의자 딱 붙이고 둘이 옆에 나란히 있는 건지, 그 중에 누구 의자가 더 큰지, 이렇게 뭐 고민이 생기게 말이 되는데,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어린 양을 따로 얘기하는 것 같다. 나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할때 하나님과 어린 양 하면서 합쳐버립니다. 즉, 이게 뭐냐? 하나님은, 영은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 같은 존재냐? 성령을 한량 없이 구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중에 가장 신성을 온전히 구현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대리인이에요.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 하나님 속뜻 그대로 알고 해줄 아들. 현실에서 만물을 다 경영해주고 다스려줄 아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얘기죠, 지금. 요 얘기를 따라가면. 예수님은 애초에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초림을 하시고 재림을 하시고 하면서 인류를 구원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신약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구약에 나온 그분들도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요. 저기 히브리서 같은 거 보면 아예 구약에서 여호와한테 바쳐졌던 그 시편의 노래들을요.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해합니다. 우주의 창조주를 얘기할 때도 여호와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그 노래를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다. 창조주이자 우주를 경영하는 존재도 예수님. 우주를 창조하는 존재도 예수님. 이렇게 이해해 버립니다. 구약에 나온 여호와한테 바쳐진 찬가들을 다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이해해 버리는 그런 문화도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 차원에서도 우주의 로고스였고 혼과 육 차원에서도 우주의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사도들한테 예수님은 그런 존재 같아요. 저는 물론 영 차원에서 이 우주의 진리 그 자체셨다 이런 거는 저는 예수님의 원뜻도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자들의 그 저는 존경이라고 봅니다. 영의 존재, 영 안에 있는 로고스의 존재셨다. 아주 영 차원의 존재입니다, 지금. 혼과 육 차원이 아닌 순수 영 차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데아, 하나님의 로고스가 예수님이셨다. 이런 얘기까지는 저는 제자들의 존경심으로 저는 본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해는 된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가야 할 진리,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를 우리는 우주를 경영하는 진리를 그 십자가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안 보여주면 몰랐습니다. 왜? 영은 아예 안 보여요. 인간들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도 진리가 뭔지도.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의 화신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된다. 진리의 화신인데 애초에 진리셨다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이해한 거죠. 그리고 진리의 화신이란 측면으로 화신에 더 방점을 두면 인간이셨다고 진리에도 초점을 두면 애초에 이분은 진리 그 자체셨다. 요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합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진리의 화신이다인데 그 중에 진리 그 자체에 방점을 두면 진리 그 자체가 인간으로 오셨다와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는 인간이다. 이두 가지 의미 해석이 다 가능하잖아요. 진리의 화신이다에. 여러분도 지금 화내시면 분노의 화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 그 자체가 혹시 인간으로 오신 건가요? 여러분이?
좀 다른 얘기죠. 화가 나면 분노의 화신이 되는데 저분은 분노가 인간으로 오신 거야. 분노가 뭔지 보여주려고 인간들한테.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과하죠. 근데 지금 인간 중에 가장 온전히 분노를 구현하고 있다. 그건 납득이 되죠. 저는 그래서 납득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본인 말씀을 들어봐서는 진리의 그 화신, 인간으로서의 어떤 화신의 모습을 분명히 더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